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은 영지 산행으로 왔습니다. 자, 우와, 영지 보세요. 손보다 훨씬 큽니다. 자, 이것은 작년에 묵은 싹대, 묵은 영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것까지는 채취할 수 있고요. 우와, 대물 영지가 바글바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엄청나게 큽니다. 손하고 비교해봐도 째깔납니다, 손이. 자, 이것은 작년 것이고요. 이것도 작년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만. 이것도 맞습니다. 자, 진짜 대물 중에 대물 영지버섯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자, 또 이렇게 오늘은 영지 산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하나 있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약간은 좀 틈을 가지면서 또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사리를 좀 뒤로 밀려놓고 영지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주 멋진 영지 버섯이 손보다 더 큽니다. 자, 우와, 색깔 보세요. 진짜 이쁩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자, 네 개, 작은 거, 덥다고요. 다섯 개. 자, 여섯 개. 또 있습니다. 두 개. 우와. 자, 그렇죠. 일곱 개. 여덟 개. 자, 작은 것까지 다 익었습니다.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이건 놔두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멋진 영지버섯이 아주 빛깔이 아주 샛노란 빛깔이 아주 이쁩니다. 자, 야, 뒤에는 다시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엄청 큽니다. 자, 그렇죠. 야, 이쁩니다. 자, 우와. 자, 이렇게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버섯은 늦게 나오고 일찍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잘 생각해서 다니시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영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쁜 영지버섯이 이렇게 당겨지는데, 자, 이렇게 이것은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 가에 테두리가 돌았죠. 자, 이 정도까지는 채취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자, 아주 멋진 불참나무에 붙어있는 영지버섯. 많이 뜨겁지만 또 2월 7일이라고 또 오늘은 또 쉬어가면서 차분히 이렇게 불러쳐보고 있습니다. 자, 아주 이쁜 영지버섯입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영지꽃이 피었습니다. 자, 분진이 낙엽층에도 지금 많이 스며들었지요. 자, 엄청나게 큰 영지버섯입니다. 자, 우와, 한번, 우와, 자, 이야, 자, 세 개, 자, 네 개, 다섯 개, 일곱 개. 자, 이렇게 채취됐습니다. 손보다도 더 큰 영지버섯이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이제 가면 갈수록 대물로 바뀝니다. 영지버섯이.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또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성장을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자, 아주 이쁜 불로초 영지버섯입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바위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절벽에 장생도라지 보라색 꽃이 아주 이쁩니다. 자, 아무래도 도라지랑 영지, 자, 쌀이 이런 것들은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인데, 보라색 꽃이 너무 이쁩니다. 자, 그렇죠. 자, 이것도 어렵지 않게 캘 수 있는데, 자,
이건 놔두겠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소나무 그 구루터기에, 자, 아, 자, 이게 조금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것은 소나무 잔나비 블루초입니다.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초와 같이 섞어서 드셔야 됩니다. 자, 유생이지만 엄청나게 크게 돌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엄청 큰 소나무 잔나비 블루초입니다. 계속 또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자, 여기서 채취를 했습니다. 방금 두 개. 자, 이렇게 아주 이쁘게 지금 크고 있는 영지가 다 익었습니다. 자, 이쁩니다. 지금은 저번에 며칠 전에 그 본자리 말고 안 본자리 위주로 산행을 하니까 더 많은 영지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이쁩니다. 자, 이것은 덜 큰 겁니다. 이건 작아도 다 큰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쁩니다. 이건 놔두고요. 자, 이렇게. 자, 이놈까지. 자, 자, 이쁜 영지버섯입니다. 자,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바위 밑에 이렇게. 드글드글 나오고 있는 영지버섯입니다. 자, 다 익었습니다. 자, 이제 위에까지요. 이렇게. 자, 크기는 그렇게 큰 대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다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영지도, 시기가 딱, 그, 된 겁니다. 지금 채취하는 시기가. 자, 이렇게 해서 다 익었으니까, 자, 이런 거 좀 늦게 나온 것들은 한두 개씩은 있지만 거의 다 전반적으로 다 익었습니다. 와, 영지 진짜 이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영지 산행 중에, 자, 꼴에, 자, 산 느타리입니다. 자, 자, 깨끗합니다. 자, 좀 가지고 가서, 고기에다가 볶아서 먹겠습니다. 자, 산 느타리가 이렇게. 이야, 벌레 부은 것은 놔두고요. 자, 상태 좋은 것만. 자, 이렇게만. 자, 여기는 또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벌레 구멍이 있어가지고 채취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지 산행 중에 또 산 느타리가 이렇게 반겨집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블루초가 다 익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아주 이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멋진 블루초가 반겨주고 그러는 겁니다. 날씨는 무지하게 뜨겁지만, 또 도라지도 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뜨문뜨문 하나씩 있는데, 그래도, 제법 보입니다. 자, 멋진 영지버섯입니다. 산행 마치고 하산했습니다. 자, 블루초라 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부채만 합니다. 자, 이런 블루초만 본다고 하면은 매일같이 산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오늘은 그 며칠 동안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블루초 산행을 했습니다. 자, 쌀이버섯은 좀 더 키워가지고 어차피 지금 너무 가물기 때문에 성장이 너무 그 더디게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에간다는 마음으로 블루초 산행을 했는데 이렇게 대박 블루초가 반겨줍니다. 자, 이것도 지금 꽤 많습니다. 우와, 그쵸? 자, 이렇게 멋진 블루초입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